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구절산이라는 곳이고요. 구절산에서 능선을 따라서 더 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구절산만 갔다 왔고 구절산 정상이 여기서 0.6km인데 더 안 가고 그냥 구절산 정상 갔다가 조망 좋은 바위까지 갔다가 다시 폭포암으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올 때는 여기 백호동굴 쪽에서 왔거든요. 똑같이 폭포암에서 시작하는데 내려갈 때는 흔들바위. 근데 올라올 때 흔들바위, 백호동굴 다 들리긴 했어요. 어쨌든 이 폭포암 원점 핵이어서 부담 없이 산행할 수 있는 곳이고 생각보다 별 기대를 안 하고 오늘 갑자기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바꾼 건데 생각보다 조망도 좋고 날씨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이게 시원한 물줄기였으면 좋겠다. 너무 덥고 그리고 제가 15년 만에 선글라스를 맞췄거든요. 멋보다는 이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선글라스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위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혼자 있을 때만 쓰려고 어쨌든 예상했던 원래 목적했던 산은 여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구절산 산행 다 하고 다시 폭포암으로 돌아갑니다. 더워라.
하시고. 밀크를 안 넣었잖아. 나도 밀크를 하고 이제 주물이